답을 내려서 말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.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은 귀가 이제 솔깃하시죠. 예, 궁금한 것도 있고 하신데 그래도 삼재는 삼재예요. 뭐 복삼재다 뭐다 하더라도요. 빌어나가는 역량이 있는 만큼 제가 집들은 좀 틀릴 때도 있고 풀어나가는 거에 따라 또 틀린 것도 있습니다. 그런 팔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좋습니다 하기에는 감언이설로 함부로 말해드릴 수 없는 게 저희 제자들의 역할입니다. 그래도 혼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주제로 가져왔어요. 왜냐면은 네. 제가 올해 제가 소띠거든요. 제가 소띠인데 그래서 2021년도가 신축년이잖아요. 마침 태준 씨가 소띠니까는 소띠에 대해서 봐달라. 네, 그래서 아. 소띠 운세가 좀 어떨까? 2021년 신축년 소띠에다 하더라도요. 네. 내년이 이제 나가는 삼재잖아요. 삼재분들은 그래도 삼재는 삼재예요. 뭐 복삼재다 뭐다 하더라도요. 빌어나가는 역량이 있는 만큼 제가 집들은 좀 틀릴 때도 있고 풀어나가는 거에 따라 또 틀린 것도 있습니다. 근데 소띠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띠는 아닙니다. 답을 내려서 말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.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은 귀가 이제 솔깃하시죠. 예, 궁금한 것도 있고 하신데 그 해운년에 소가 받치는 해운년이잖아요. 이게 받쳐서 소리가 꽝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고 죽는 경우가 있죠. 그러니 저희 같은 데에서 미리 방편을 세우시고 조심을 해라, 어떻게 해라, 예방을 다 해줄 거 아닙니까? 이런 거를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거를 감안을 하셔갖고 들으셔야 돼요.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나가는 삼재이다 보니까 풀어내야 될 건 풀어내야 되고 또 좋은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안 좋은 기운이 먼저 암량을 해서 분명히 3번을 타세요 했는데 3-3번을 인간에서 타놓고 오면 그거는 좋은 기운이 아니라 안 좋은 기운으로 흘러가는 거겠죠? 일반인 기준에서 네. 삼재라는 것 자체가 네. 안 좋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잖아요. 안 좋긴 안 좋죠. 당연히. 당연히 안 좋은데 네. 안 좋은 걸 갖다가 그래서 막아가는 예방법이 있는 거고 네. 또 예방을 해놓고요. 병원에 가시면 수술을 하시잖아요. 그렇죠? 일단 맨 처음에 진단을 받으시고 그러면 약으로 처방받아야 될 병명이 있고 수술을 해야 될 병명은 수술을 해야 되겠죠? 그리고 또 약을 처방받고 수술을 했어도 그 이후에 중요한 건 관리가 중요한 거겠죠. 제가 만약에 지금 정축생 소띠라고 해서 소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좋다고만 얘기했어. 내년에 안 좋으면 나 욕할 거 아니야. 그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안 좋은 걸 갖다가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죠. 마지막으로 네. 그래도 혼날 것 같은데 네. 소띠분들이 네. 조심해야 될 거 하나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내년에 아무래도 네. 신축년에 같은 소띠가 소가 소에 바치는 거잖아요. 네. 받는 거니까 어때요?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. 그렇죠? 나이대별로 틀려요. 나이대별로 정축생은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이면 이 사주에 몸수가 또 끓이는 수전이 들어오셨어. 그러면 그분은 몸수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아, 너 사업을 하지 말아라. 그러면 사업을 안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있어요. 띠별로 해서 그냥 이분이 뭐 다 똑같지는 않아요. 공수라는 건요 다 틀립니다. 정말 무속인에 대해서 빛이 나게끔 제대로 옳게끔 알려주는 방송이잖아요. 그러니 옳게 나가서 옳게 움직이셔야 무속인도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고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고 아 무속이 이런 거구나. 정말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무속에 대해서 몰랐던 거를 떳떳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힘으로 촬영을 하셔야 그래도 공부가 되시는 거고 이해가 되시는 거죠.